2023년 10월 1일 성령 강림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운동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추석 잘 쉬었습니까? 세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 최고 추석. 하느님 친척 많이 왔어요. 딸내미하고 다 왔습니다. 다 왔다 갔습니다. 소영 자매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예. 친척들 왔어요. 삼촌하고 동생 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올케 하고. 아이고 다 왔네. 네. 용돈 좀 받았어요. 5만 원씩 받았어요. 조카들 안 받고 조카들이 5만 원씩 한다. 그러니까 10만 원. 아 그래요. 준현이 왔습니까? 준현이 맞아요. 갔다 왔어. 아 갔다 왔어요. 아 그럼 집에는 아무도 안 왔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은 조금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요? 네. 뭐가 있습니까? 아, 궁금하죠. 다 궁금하죠. 오, 역시. 아, 궁금하죠.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거. 그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 교회에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놨을까? 왜 십자가는 거의 다 빨간색이지?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성경 읽고 집에 가면 되지? 왜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들을까? 그냥 자기가 설교하면 안 되나? 그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잔땡이지. 그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교회 다니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어찌하노? 그러잖아요.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근데 내 눈으로 안 보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으로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천국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알까 모를까, 예수님이 과연 재림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주된 성경의 말씀에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환난을 동반하는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그 이후의 날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러면 종말이 지났네?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고 2000년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세지말이라고. 종말 중에서도 말세. 우리는 그러니까 늘 종말을 사는 거예요.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아니 종말 하는데 뭘 보고 종말이라고 하냐,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뭘 종말이라고 그러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참 세상 평안하다. 참 우리 마을 참 좋다.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참 평안하다. 이럴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교회 안 다녀도 막 평안하다. 교회 안 다녀도 막 사고 없이 잘 사네. 그럴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보낸 편지이며 본문이 있는 이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14번째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누군가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편지를 받게 됐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시작.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오늘 새벽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광신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 종말이 오는데 오늘 이래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어, 미혼 양심하면 뭐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 때려치우고 벌어놓은 돈 다 쓰자. 그리고 놀러 다니는. 왜? 내일 당장 이제 끝나는데 뭐. 돈 모아가 뭐 할 긴데? 에? 저축해서 뭐 할 긴데? 다 필요 없어. 오늘 먹고 마시고 얼마 먹고 죽자.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종말을 제대로, 재림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세수 안 해도 돼. 눈곱 좀 끼면 어때? 나 천국 갈 건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다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 아니 이 교인들이 재림을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답답하죠? 그래서 편지를 다시 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핸드폰 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응?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으로 구원. 예수님. 사람들을 같이 사는. 그렇죠. 구원받은. 내가,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속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끝에 보이는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잘 되는 거. 속사람이 잘 된다는 말은 영혼이 잘 된다는 거.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좀 현실적으로는 좀 쪼들리고 어? 몸이 좀 아프고 맨날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래도 넘어지고 막 깨지고 다치고 그래도 그러나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깨지고 막 끓기고 그래도 전혀 서글퍼지가 않은 거야. 왜?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지금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아프고 힘든 거야 뭐 어때? 이거야 내가 천국 해낼 수 있어.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영혼을 우리의 육보다 육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근데 그 훈련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육신은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이 오잖아. 아프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바늘로 콕 찔러도 아픈지 안 아픈지 감각이 없어. 아,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아, 감각이 없어. 말씀 한번 안 읽는다고 뭐. 감각이 없어. 왜?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함이 없거든. 그러나 내 영혼이 서서히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영적인 삶의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 설계 도면의 가장 베이스먼트가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 그리잖아요. 자, 이 교회를 먼저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 여기는 기둥을 세우고 여기는 창문을 달고 여기는 마루를 깔고 설계도에 따라서 교회를 지으면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가 없이 그냥 막 지어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건축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행복의 순서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진리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생겼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 함께 나눴어요. 니꺼 내꺼 없이 나눴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네? 예수님이 안 와. 예수님은 안 오면 다행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네? 아이고, 어제 보이던 박 집사님이 안 보이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로마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참수형을 당했네? 왜?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세금 많이 내라 그러고 와가지고 괴롭히고 경찰들 맨날 찾아오고 박해감 계속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신앙이 뭔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고쳐야 될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건지 또 재림할 때의 환경은 어떤지 또 상황은 어떤지 이것을 재림신앙을 재정립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러니 재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생각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본문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배교입니다. 이 배교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총살,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아니 나 십자가만 보면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박 집사님 자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총을 갖다 대놓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쏜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안 믿는다고 하겠지.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러나 박 집사님이나 나는 어떻게 해요? 총을 딱 갖다 대고 야 너 예수 소행자매 예수 믿어 안 믿어? 총을 쏘면 안 믿는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배경이 박해입니다. 박해. 못 살게 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억울해. 늘 피해를 봐. 늘 손해를 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웅성 말을 합니다. 누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쓰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름 박해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15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5절로 8절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인 대적자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때가 이를 때까지 막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로 12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가 어떤 존재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러한 대적자를 통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로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가 보면 그게 내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그게 무슨 수도하러 뭐 폭포수 물을 막 막고 그냥 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머리를 막 물을 막고 막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몸은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 그러나 영혼까지 건강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강해졌어. 에?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폭포에 가서 30년을 돌을 닦았어.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즉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폭포처럼 맞아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성경책을 꼭 읽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읽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태초가 뭘까? 그 모르고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읽고 세 번째 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집에서 읽을까 안 읽을까? 읽어요. 읽어요? 네, 읽으라고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읽어요? 10분 읽어요. 하루에 10분 읽다가 이제는 하루에 1시간 읽어요. 점점 넓혀가요. 다음 주는 2시간 읽어요. 다음 달에는 3시간 읽어요. 하루에
농사, 뭐 어머니 도와주고 이런 일 빼고 나머지는 얼굴 씻고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딱 펴고 뭘 해야 되냐? 성경을 계속 입으로 계속 말을 하라, 말을. 응? 네. 뭐 속으로 뭐 하지 말고 크게 랄랄랄랄랄랄랄. 네, 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박일사님도 줄딸 계절이 왔어요. 자, 줄딸 때 가만히 트로트 듣고 앉아있지 말고 찬송가만 듣고 앉아있지 말고 뭘 들으라? 말씀을 켜놓으세요. 그 켜는 거 없으면 내가 사드릴게. 말씀만 듣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핸드폰 켜놓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치료됩니다. 우리 집사님 병 치료된다니까. 그 사람이 병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말씀은 그만큼 큰 힘이 있어요. 아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어머니 아셨죠? 딸 오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딸아, 내가 집에서 내가 그런 못 읽지만 내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녹음기나 그거나 하나 사다 주라. 그러면 그러면 당장 사다 줄 겁니다. 얼마 하지도 않아. 그것만 하나 사다 주라. 그러면 집에서 내 말씀을 들어. 말씀을 계속 들어.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돼. 그냥 들어요. 듣다가 보면 가다가 넘어지는 일도 없어진다.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를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본문 12절에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심판하려고 그런 거, 심판.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 가면 뭐하라고 교회 다니노? 뭐하라고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허리 아파 죽었는데 앉아가지고 목사 얘기 듣고 앉아있노?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뭐 전국 노래자랑이나 보고 앉아있지. 뭐하라고 여기 앉아있노?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집에 가서 텔레비 안 보고 여기 와서 앉아있지. 왜 저런 사람은 교회를 안 오고 너는 교회에 왔는지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불의가 뭡니까? 내 욕심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남이 안 굶으면 죽든지 말든지 뭐. 우리 가족만 잘 살고 내 형제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돼. 남이 아마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게 누구냐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도 걱정하지 하덜덜덜 마시오.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못 지키면 아까처럼 총 딱 갖다 대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이고 나 안 믿어. 나 교회 다닌 적 없어요. 그러면 목숨은 살겠지. 그러나 그 사람 평생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거짓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라는 것. 깨어 있다는 말이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라는 말은 진리에 바로 서라 이런 거. 우리가 진리에 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까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야, 돈 1억 줄게.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은, 교회 나가겠어요? 그 돈을 받겠어요? 박 집사님, 어떻게 할래요? 빨리 설명해. 빨리 얘기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신앙적인 변절을 겪은 이런 경험들은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교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이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세력들의 위력이 커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웃네요.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도록 교회를 못 다니도록 미혹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가 오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아유 뭐 교회 뭐 적당하게 다니지 뭐 아유 뭐 아이 주일 내면 뭐 아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지 뭐 뭐가 네 번이나 나가나 아니 뭐 새벽기도 뭐 하고 안 나가면 못해 뭐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뭐 하고 막 아이 뭐 적당히 합시다 목사님 아 뭐 이래 막 빡시게 계산하고 막 적당히 합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뭐 괜찮겠지? 아이고 뭐 자기 천국 갈 텐데 나 구원 받았는데 뭐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후려치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되면 그리고 심판 때 와서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대단히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진리에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 철학자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교회에 다니고 회당의 벽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 뭐라고? 사랑밖에 없어.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 하나, 뭐다? 사랑밖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사랑의 최고봉은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 세상은 온갖 금모술수가 난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수고롭더라도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면 결코 마귀의 권세인 세상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도록 힘을 써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는 준비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